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제 임기가 4월 4일까지이고 다음 후임자를 위해서 강남에 그 사무실을 옮기기로 했어요. 그러니까 뭐 연장을 안 해준다고 하니까 일단 옮기기로 했기 때문에 이 화초들을 다 처분해야 되고요. 어쨌든 그런 이유로 제가 뭐 땅을 아직 못 샀고 건물도 아직 못 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갔으면 좋겠는데요. 제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300명의 구독자가 되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양하게 있어요. 근데 대중교통으로 가져가시려면 제가 택배로 보내는 건 못하겠고요. 이 가져가시려면은 화분째로는 좀 너무 큰 것들이 많아서 그건 좀 그렇고요. 뽑아서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작은 거를 가져가시면 됩니다. 작은 거. 이건 자여번개나무고요. 이거는 겹벚꽃이에요. 복숭아도 있고요. 복숭아 꽃이 되게 크더라고요. 얘는 호두나무고요. 얘는 신고베네요. 신고베꽃이 폈어요. 돌베도 폈지만 이슬아지는 다 졌네요. 앵두도 졌고요. 여러분 300명 중에 세 분에게 화초 한 개씩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걸 드립니다. 네, 모두 안 가져가시면은 모두 다 가져가겠다는 분은 참 많아요. 그러니까 뭐 안 가져가셔도 할 수 없고요. 300명의 구독자가 됐기 때문에 진짜로 500명의 구독자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미리 500명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다섯 분에게 드리려다가 아무도 신청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300명에게 드립니다. 아니 300명에게 모두 다 드리면 300개가 안 되니까 그건 곤란하고 300명 중에 세 분에게 300명 구독자가 되시니까 복숭아꽃 얘는 신비 복숭아예요. 이거는 화분이 너무 커서 도저히 대중교통으로는 가져갈 수 없겠네요. 뽑아서 그래도 비닐봉지 이런 거 가지고 오셔야 돼요. 죄송합니다. 감사합니다.